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삼행시 찬양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부터 시작되는 오늘 16절의 말씀은 익히 알려진 찬양이고 또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도 찬송처럼 신앙고백처럼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것은 뭐죠? 교회이죠. 예,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이 집이라는 표현은 가정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 예, 익히 많이 들었던 얘기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조직이 아니다. 예,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의사결정이 있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그런 조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고 행정적인 사무관계가 아니고 그 조직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집은 각자 자기 역할을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만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또 경화된 교회가 그런 식으로 나가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그게 직분이잖아요. 다른 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예. 그리고 회계는 회계가 하고 의사결정은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하고 안내 맡은 사람은 안내하고 찬양대는 찬양대하고 그러면 민주적으로 역할 분담이 잘 돼서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가정은 그렇습니까? 국가 공동체도 한참 비상하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때는 그렇게 형식적인 역할 분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릿이 강조되죠. 그래서 역할을 서로에게 떠다 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이 난 집에 가서 소방대가 동원돼가지고 불을 끕니다. 형식적인 역할 분담 해가지고는요 불을 못 끄더라고요. 한국에서의 몇 번 사태에서 그런 것을 봤어요, 여러분. 아직 상황 판단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고가사다리 차가 고장이 나서, 진입해야 될 시점을 놓쳐서, 차들이 막고 있어서, 뭐, 현장에 어떤 부분이 동원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골든타임 놓치고, 동원은 됐어요. 물도 뿌렸어요. 소방관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불은 못 잡았고 생명은 구조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유기체가 되지 못해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각자 자기 할 일은 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미션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의 비극입니다.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그리고 실제 다큐를 봐도 어떤 팀이 성공한다는 것은요, 모두가 주체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요, 같은 스피릿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구조팀이에요. 저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만 하고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말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요. 같은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역할을 할 테니까 가서 너희 아빠한테 물어보거라. 아빠는 나는 직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가족끼리 갈 때 운전했으면 됐지. 나에게 뭘 더 바래.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자녀들도 나 지금 바빠. 공부해야 돼. 나중에 어른 되면 갚아줄게.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잔디도 같이 깎아야 되고 밥할 때 상도 같이 차려야 합니다. 빨래를 하고 널고 개는 것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청소도 하고 모든 일에 안 좋은 일 있으면 어른들의 세계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축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가족인 거죠. 하나님의 집은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지만 머리가 머리만 굴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각 지체들은 자기가 서로 유익하다 자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빈자리를 메꾸는 거죠.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절이 안 좋죠. 또 어깨가 아픈 분들도 많고요. 뭐 운동팀을 보니까 운동하다 아픈 분들도 많지만 운동 안 해도 아파요.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는데도 혹은 직업적인 직업병도 있어요. 그래서 손이나 어깨나 팔꿈치나 허리나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 아픈 이유가 보면 한쪽이 아프면요, 다른 쪽을 쓰거든요.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쪽이 또 아파지는 거예요. 한쪽 무릎이 아프면 다른 쪽 무릎을 더 쓰거든요. 그래서 그 무릎도 결국은 또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유가 되면 서로 같이 치유가 되어야 하는 거죠. 손목이 아프면요, 팔꿈치를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팔꿈치가 동원되기 때문이에요. 팔꿈치가 아프면 어깨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팔꿈치 아픈 사람은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픈 것을 조심해야 돼요. 팔꿈치가 아프다 보니까 자꾸 어깨를 쓰다 보니까 드는 것도 팔꿈치로 이렇게 들던 것을 어깨로 들어요. 그러니 어깨가 또 아파지겠죠. 정형외과 의사가 저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도미노라고요. 이걸 안 쓰면 저걸 쓰게 되고 저걸 안 쓰면 이걸 쓰게 돼요. 이게 유기적인 몸이에요. 생명체예요. 특별히 역할 분담된 거 없어요. 팔꿈치는 접었다 펴는 것밖에 하는 게 없다고요. 천만에. 손의 역할도 하고 어깨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비상시에는. 그렇죠? 허리가 아프면 다른 부분이 또 힘을 쓰게 되겠죠? 발꿈치가 아프면 다른 부분이 또 힘을 쓰게 되겠죠? 생명의 유기체의 역할 분담이죠. 하나님의 집은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숨어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밝게 앞으로 나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몸은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나요? 생명을 위해서죠. 생명을 위해서. 그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 것보다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이 생명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두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관리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모두 다 또 다른 생명의 모델이고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에 우리는 모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유기체로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자신을 내어주고 배려하고 섬기고 선뜻 나서는 자원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집처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한 가지 일에 모든 사람이 나서서 자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함께 나섭니다. 그리고 금방금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아, 나는 뭐 나설 사람 많고 할 사람 많으니까 빠지고 그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면 그래, 너는 이번에 빠져도 아무 일 없어.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나는 빠져있을게, 그게 암세포잖아요. 예. 서로 생명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자꾸 빠져있는 거예요. 예. 나는 상관이 없어. 프렘트 캐로퍼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왜 몸에 세포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좀 빠져있으면 안 돼? 안 됩니다. 서로 생명신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 서로 간에 같은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주의 몸에서 프렘트 캐로퍼가 되지 마세요. 예, 낯선 세포가 되지 말라고요. 그래서 동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문 보고 현아 차는 것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공동체가 살잖아요.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고 수혜를 보더라도 에이, 정부가 또 잘못했구먼. 예, 그런 얘기는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마귀가 하는 짓이고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요, 암세포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을 찾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는다고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차를 세우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동선 안에 매번 볼 때마다 이상한 잡초가 하나 서 있으면 눈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냥 길가가 평화롭다고요? 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물론 UN 식량기구에 도움을 되고 아프리카의 고아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아프리카 고아가 있어요? 아니죠. 치울 설거지거리가 있죠. 그죠? 예. 집에 가면 유엔 문제가 있나요? 식량 문제? 아니죠. 개야 될 빨래가 있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죠. 예. 집이 가정이 되고 생명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 머리카락을 청소로 빨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깨끗이 해야 되고, 하루만 집을 비워도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비우지 않으면 뭔가가 썩어가고 환기를 창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그 일을 잘 하는 거, 그게 집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디테일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기술자예요. 생활 기술자. 예? 복음으로 세계를 구하는 어마어마한 큰 얘기들을 하는 철학자나 사상가가 아니고 우리는 기술자라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것은 기술자예요. 페인트 칠할 때 보세요.
박사들 다 이선으로 물러나요. 그 박사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 페인트 칠할 때는 페인트 안 떨어뜨리고 표 안 나게 쫙 바르는, 도배할 때는 도배하는 분들이 전문가하고 그분들이 갑이에요. 예. 어느 개척교회를 도와주는 목사님들이 가서 시골이 아니라 그 빈민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도배하고 페인트칠 하러 갔다는 거죠. 근데 도배 풀을 처음 발라보니까 도배 경험이 있는 분이 와서 저리 비키세요. 예. 도배지나 잡아주세요. 예. 풀도 도배 풀을 아무나 못 발라요, 여러분. 이렇게 척척척척 겹쳐가지고 어떻게 밑에다가 바르는데 왜 위에다가 칠을 하지? 위에다가 칠을 해가지고 이게 또 띄는 것도 잘 안 되거든요. 예. 저도 솔직히 잘 못하는데 예. 도배도 해봐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도배 기술자고요. 페인트도 기술자예요. 페인트 칠이 원래 재밌어 보이잖아요. 어릴 때는 야 페인트 칠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 교회가 벌써 이 얼룩이 많이 생겨서 제가 지난번에 남는 페인트를 찾아다가 조금 이렇게 수선을 해봤습니다. 이 얼룩이 안 나게 하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도 워낙 심하게 얼룩이 생긴 데는 이렇게 칠하니까 멀리서 보니까 또 비슷해요. 가까이서 보면 표가 나고요. 다음에 이제 전문가 손이 탈 때 그때 한번 새롭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뭐라고요? 기술자. 복음 가지고 뭐 영적 싸움, 무슨 뭐 세상 구원 큰 얘기만 하고 디테일은 너무 허술한, 하나도 정리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삶에서 분명하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상한 모순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구통 찼으면요 뭔가 뚝딱뚝딱 거쳐내는, 그죠? 이 가든에 통나무집도 만들어내고 집에 천장도 만들어내고 수리도 해내는 그런 기술자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그런 기술자여야 되는 거죠. 예, 가정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세상에서 국무총리이든지 회장님이든지 간에 집에 오면 예, 강아지 고양이 밥 주고 그리고 집안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물건 사오고. 옛날에 그 사컷 만화에 사랑이란 그런 게 있었죠. Love is. 그리고 그 다음에 그녀와 함께 슈퍼에 가는 것. 뭐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우리를 생활 기술자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해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내어주는 것. 태민이 소식이죠. 대변이 안 돼서 예, 그 CT를 찍어보니까 대장은 비워져 있는데 소장이 이 변이 가득 차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관장을 해도 안 나오고 약을 먹어도 안 나오고요. 예, 어딘가 이게 꼬여 있다면은 이건 큰일인 거죠, 이제. 예, 우리 나연이 케이스가 생각나잖아요. 예, 장이, 그 긴 장이 이게 꼬이면 이제 문제가 아주 커지는, 예, 당장 생명에 직결되는. 그래서 약을 먹으면 토하고 관장을 해도 안 되고. 예, 그래서 그게 또 기도 제목이었어요. 간을 이 프렘트케르포로 인식하는 다른 장기들이 자꾸 이식된 간을 밀어내니까 소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 과정인 거죠. 근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뭐 통계로 볼 때는 뭐 간이식 성공률이 몇 프로, 뭐 몇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할 땐 다 남의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 상태에 있다면은 하루하루가 고비인 거죠.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요. 하루하루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고비인 거죠. 제가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예, 투병은 순간순간이 고비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순간순간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임종 환자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조금씩 나빠지겠죠. 아쉽게도,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환자일 경우에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 너무 귀하고 강한 거여서 그렇게 넘어가면서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감사 기술자예요. 감사 기술자. 뭐라고요? 감사 기술자.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디테일하게 기도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큰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결국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약 토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 토했으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예, 배변하게 해주세요. 결과는 어떠냐? 예, 어제 예, 큰 배변이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할 거야, 진짜? 예. 그렇죠? 여러분, 배변이, 아이들의 배변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민준이가 퇴원을 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예. 그 엄마가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썼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할까요? 예. 물론 앞으로도 좀 계속 관찰을 하고 또 4개월간 약을 먹어야 하고 예. 중간에 어려우면 응급실로 오라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예. 의사의 또 친절한 이야기, 낙관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희망이 되어서 하나님 좋은 의사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내일은 그래서 뭐 이놈이고 어떻게 될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술자입니다. 감사 기술자이고 그죠? 예,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신랑을 맞은 기쁨을 주셨고 우리에게 죄를 분리해내시고 자기에게 전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넣어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사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술자예요. 그죠? 기술자. 우리에게 생명을 이식해주시고 사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나를 옷처럼 이렇게 널어서 입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릴 때 우리가 가졌던 판타지예요. 예. 슈퍼맨 망토 입으면 나도 날 수 있을까? 예. 거미 옷을 입으면 나도 빌딩에 붙어 다닐 수 있을까? 제가 어릴 때는 그보다 좀 더 다른 생각을 했고요, 솔직히. 그 다음 세대는 아마 그런 생각 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기술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뭐가 해도 미쟁이들 모이면요. 예, 집 수리하는 거 일도 안 해요. 그 가운데 도배꾼도 있고 미쟁이도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 놓는 사람도 있고 파이프가 보일러예요. 예, 다 있는 거예요. 예. 자동차 정비업소에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펑크가 났든지 아니면 배선이 잘못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자이니까. 복음 위에 기반해서 우리는 죽음과 질병 앞에 낙심하지 않으니까. 그죠? 큰 얘기하면서 남에게 떠미는 프렘트 캐러퍼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몸이니까. 그렇죠? 십시일반 모든 사람이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니까 우리는 그 모델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기능인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기능인으로 우리를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진리의 기둥과 터. 그 터 위에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는다. 예,
우리 교회 지을 때는 제가 옆에서 못 봤지만 우리 옆에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은 제 방에서 제일 잘 보여요. 우리 교역자들은 또 다른 방향이라 잘 못 볼 거예요. 저는 제 옆에 있어서 잘 보거든요. 근데 그 터를 얼마나 다졌는지 제가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터를 다졌어요. 지하실을 안 만드는데도요. 이 터를 엄청나게 다졌어요. 그리고 다시 무슨 그 하수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땅을 파다가 묻고 파다가 묻고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중요한 건물이니까, 데이터 센터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예, 이 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터 위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줘서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틈을 타면 흔들 거 아니에요. 예, 물이 들어오고 균열을 생기고 그래서 주님의 집을 흔들어서 만약에 그런 낯선 세포가 들어와서 교란시키기 시작하면 무너지게 될 거 아니에요. 질병이 찾아오면. 그러나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터와 기둥 위에 세워진 주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 저희는 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터 위에 있으니까. 아멘 하세요. 예. 자녀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위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 옛날 유행가처럼 위기라고 말하지 마. 넘어가겠고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 찬양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주제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돌 되니까 그 집은 낙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전문가, 기술자 왔으니까 오늘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실행력 있고 구체적인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걱정 없습니다. 내가 가면 문제 해결될 겁니다. 내가 서 있으니까 대표단 수가 있으니까 문제 없을 겁니다. 비판적인 입들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생각들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예수 믿는데 누가 어땠더라?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해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왔으니까 되는 거라고. 이건 교만과는 달라요. 주님 앞에서 받은 소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가지고 복음 기술자로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일터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배가 안 들어와서요. 아니요. 우리는 배 짓는 사람들이에요. 배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감 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년에는 또 무슨 태풍이 불지 모르잖아요. 가을에는 무슨 바람이 무슨 홍수가 날지 모르잖아요. 일생 동안 변명만 하고 살 거예요. 예. 너무나 힘들고 바쁘게 살았어요. 밤낮 그 얘기만 할 거냐고요. 기술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예. 의사들이 늘 푸념만 하는 거 보셨습니까? 환자들 많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나르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고요. 가운 펄럭펄럭 버리고 다니는 데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중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더, 하나 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에 자원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우심을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이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중반전에 마루턱 가운데에 또 우리들의 아들, 딸들 가운데에 또 질병과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